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초선 의원입니다. 코인 투자 자금 출처 소명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될 정도로 10억 원 정도의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소명해야 될 그런 딱한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참 쪼잔하네요. 참 치사하다는 이야기가 듭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 치사해지는 것은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좀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징 짜기는 왜 짭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히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쪼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되시는 김건희 여사를 왜 끌어들입니까? 참 납득이 안 되는 거 있죠. 물론 이 동네 사람들이 남탓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피의식 심하고 이런 것은 뭐 익히 알려진 바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런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인 것은 욕먹을 짓이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니까 정정당당하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남국 씨는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고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 100표를 얻을 때 김남국 후보는 92표밖에 못 얻었으니까. 근데 관내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습니까?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남국 일렴 국회의원 만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천 사람들이 만들어줬잖아요. 예?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모든 투표소에서 이런 40개 투표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40개 투표에서 모두 다 김남국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과천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줬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아니,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표가 이동한 규칙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반성들 하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메인 주제는 쪼잔함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이름들 그거를 들어가 보니까 뭐 징징 짜네요.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서민 코스프레 정치 공세 말라. 당신이 평생 짠돌이를 살았든 평생 호돌이를 살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죠. 5월 7일 날 당신이 분명하게 10억 상당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공돈이 생긴 것, 시세 차익을 가지고 코인을 샀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2022년도에 재산 공개 내역 공직자 신고를 보게 되면 예금이 10억 원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또 주식을 판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냐 이야기죠. 그거를 밝히라는 거죠. 그렇게 평생 짠돌이를 살았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동네 사람들이 논점을 흐리는 것,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 피해의식을 표출하는 것 이런 짓들을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평생 짠돌이를 살았든 아니면 뭐 부유한 집에 살았든 이건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게 뭐 징징 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 돈이 철두철미하게 출제가 소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의혹이나 의심으로 끝나는 거다 이야기죠.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국민의힘의 조선일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결국은 위선이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정선거에가 당선된 거고 그건 뭐 이미 내가 검증해서 밝혀준 거고 그걸로 가지고 뭐 이미 X표지 않습니까? 철음의 이름 일원으로서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잘난 것처럼 본인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올바름의 이름 표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저리 주저리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 조금 그거 한 것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해명하면 되지. 왜 김건희 70억 자산과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의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됩니까? 아, 김건희 여사가 70억 자산 가면 그건 그 사람 자산이니까 네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내가 대한민국 살면서 희한한 거는 갔냐 안 해야 될 때 왜 갔냐냐 네 재산이 아니지 않냐 이야기죠. 남의 몸에 왜 손을 대냐고 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김건희 여사 거니까 그거는 그 이야기에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맞는데 뭐 완판여고 그거를 당신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주제 파악이. 그리고 더 큰 거는 부정선거가 당선된 겁니다. 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사전투표 표수 전화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선관위 이게 대해 해명할 수 있어요? 노벨상 이런 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해명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해명 못합니다. 아 이건 통계적 변칙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전투표에 개입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항상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아마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답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삽시다. 김남국 씨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 게 아니고 당신이 뭐 가난하게 살았건 그거는 당신 문제고 지금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 것도 그건 당신 문제고 당신이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불효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다만 우리는 공직에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예금 10억 원과 코인 10억 원이 동시에 어떻게 늘었냐 이야기죠. 당신이 자금 출처를 소명한 것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10억 조금 못 만지는 돈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금 10억도 증가시키고 동시에 코인도 10억 원치 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똥배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이 9억이나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김치코인 한 종목에 몰빵을 해? 누가 그 정보 줬냐 이야기죠. 그걸 묻는 겁니다. 검찰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런 고급 정보를 누가 제공했냐. 그렇지 않고서 어느 정신 나간 여러분들 친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9억에서 10억 정도인데 그 재산을 활용해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을 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전 여러분들 동원 가능한 여러분 자산이 10억인데 10억을 딱 한 종목의 여러분들 전체를 다 퍼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정신이 완전히 나갔거나 아니면은 극비의 정보를 미리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9억을 투입한 다음에 60억까지 올라갔다면서 지금은 많이 내렸지만 그건 누가 그 정보 제공했냐 이야기. 그게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데 73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완판녀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남자가 이렇게 치사하게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남자가 좀 기품이 있고 위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좌파 애들은 항상 이런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뭐 겉으로는 뭡니까? 항상 본인이 정의의 사도니 민주의 사도니. 인간들 내 말 틀린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난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도 없고 김남국이하고 이러면 대하고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뭐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할 일도 없고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난 하나도 이러면 뭐죠?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부정의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데 논평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들 뭐 들으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은 정말 전 국민 필독서가 돼야 될 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무자비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7번째 사전투표 조작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둑놈들이란 책이 많은 분들이 읽고 참 우리가 다시 조선으로 가서 안 되겠구나 나라를 되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도록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선물로도 많이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다 잃습니다. 자유, 생명, 재산, 예, 뭐 행복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 뭐죠? 후한무치함, 부정을 저지르고도 하나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선거를 뭡니까? 만져서 언제든지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도둑놈들 시리즈를 사비를 들여 출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